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거의 80% 이상이었는데, 뭐 100%인지 90%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충만 봐도 80% 이상이었고, 나머지 투표지만 봐도 일단 접혀 있기는 했습니다. 접혀 있기는 했는데, 구겨진 흔적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5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5번. 이게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가 아니고요. 중첩 인쇄된 투표지.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지. 그러니까, 중첩 인쇄된 사전선거 투표지가 5번입니다. 5번. 점검을 제5번이고요. 이걸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이, 지금 이렇게,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주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감정 피로 사유 등 해가지고 원고 주장이라고 했는데,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쇄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을 했지, 이렇게 하단 인쇄 상태가 불량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네. 그래서 이건 허위 문서라고 봐야죠. 허위 문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방송에서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문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그냥 배추잎 투표지 사진도 그렇게 축소해서 내고 그 밑에다가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인쇄 상태가 뭐좀뭐 허리다든지 뭐 인쇄 상태가 뭐 이렇게 너무 진하다든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 그래서 그 현장의 상황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빳빳한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 그 감정 대상 투표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타 빳빳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가 이제 이게 이 많은 수량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총 4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빳빳한 테이블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정 대상으로 계속 넘기는 상황이었으면 잠깐 그 재검표를 잠깐 멈추고 회의를, 변호사분들끼리 회의를 좀 해서, 우리 빳빳한 걸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다른 테이블에서도 빳빳한 걸다 이제 챙겨서 다 보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재검표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만큼 거의 대부분이 빳빳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재검표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조서를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한 60, 몇 장밖에 없었구나. 접힌 그 흔적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많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구나. 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게 조서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를 시작하면서의 일성이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표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빳빳한 투표지를 감정을 할수 없으니까 각 조별로 10장씩 문제가 있는 투표지 10장씩을 감정을 요청을 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10장씩만 샘플링이 된 겁니다. 사실은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모든 투표지를 다 가지고 감정할 수 없으니 10장씩 샘플링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송도 1동에서 10장, 1조에서 2장 10장, 2조에서 10장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된 투표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그 샘플로 가져간 그 투표지가 만약에 인쇄가 확실하다 분석을 했을 때, 인쇄가 확실하다고 됐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표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감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할 필요가 건가요? 없는 거죠. 한 장이라도 인쇄가 나오면 그냥 끝이죠. 그때. 그렇게 일종의 이제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그냥 추정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그게 밝혀지게 되면은 거의 뭐 대량 그런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공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인쇄해서 집어넣었다는 거를. 제가 걱정이 상당히 많은가 본데, 이제 저는
약간 안도가 되면서, 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안도가 되면서 또 한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 이 선관위는 이 67장만 어떻게든 이걸 위조를 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계속 이제 덮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또 걱정이 또 듭니다. 이제 좀 선관위 사람들 좀 우리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하세요. 잘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가죠. 이 저 미디어A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그 6월 28일 날 재검표의 그 마지막 날 6월 29일 날 오전 뭐 7시 무렵에 그런 선관위 관계자 이야기를 미뤄보거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재검표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상황을 미뤄보면은 선관위가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7월 23일 날 황교안 대표가 그 소위 부정선거 전쟁의 참전 결정을 그냥 그 공포를 했고 그런 그 이후에 또 이제 대선 후보들 가운데 뭐 유력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안상수 후보라는 이런 분들이 계속 조인하는데 선거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내부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다. 선관위 직원들을 저는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법무팀의 직원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대연한 척합니다. 대연한 척하는데 실제로 눈동자, 눈빛, 그 다음에 손동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저희를 대하는 민원인을 대하는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뭔가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그 뭐죠? 예, 이런 그런, 다른 예, 예,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행동. 예, 비언어적 이렇게 행동들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 유튜브 채널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저희 유튜브까지 모니터링 하느라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서면 저희 유튜브 채널까지 싹 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대응을 못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불안한 초조감들이 아마 아주 밤마다 짓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순번이 1번부터 쭉 나가지만 이 5번 그 이 중첩된 인쇄지 5번 증거물 제 5번만 보더라도 이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 설명 불가능한 것을 아마 중앙선관위는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도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차라리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 게 그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쉽다. 얘네들은 이 중첩된 인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하여튼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아마 중첩된 인쇄지를 만들어낸다면 아마 21세기 에디슨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8월 5일 날 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사표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문 대통령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임기가 1월 달에 끝나니까 그냥 좀 조기에 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새 진영을 꾸린 다음에 계속 앞으로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걸 준비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표를 발의하는 걸 보면서 네가 똥을 치우고 나가야지 누가 치우겠냐. 뭐 이런 생각도 일단 저한테는 떠오르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뭐 장기적으로 지방선거니 무슨 뭐 대선이니 이것보다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는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표 반려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미디어회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대법원 검찰 방송 언론을 앞세워서 이 선거 부정 이 선거 부정을 듣고 지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뿜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주 그냥 정권 말기에 아주 우울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지금 코로나 계엄령 4단계를 지금 발동했거든요. 이렇게 계엄령을 발동한 그 대한민국 역사가 잘 없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야기,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아예 그냥 원천 봉쇄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정권은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이제 곧장 이제 내리막길,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조그만한 어떤 그 보물이 터지면 네. 곧장 정권이 와장창 무너지는 뭐 정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다 함께 잡혀가는 이런 아마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조슈아